네, 여러분들 3부입니다. 태권도 어쩌다 이 지점까지 됐나. 자, 아까는 제가 도장에 대해서, 도장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왜 도장 교육을 그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태권도는 앞으로도 실전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태권도 겨루기 경기 방식. 태권도 겨루기 경기 방식이 올림픽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하나만 보십시다. 주먹으로 얼굴 칠 수 있는 태권도 자체가 변한. 하나 더. 그 다음, 욕심, 내 욕심, 하단, 로키, 가니, 이렇게만 바뀌어도 있잖아요. 태권도가 상당해져요. 아니, 태권도를 가르칠 때 주먹으로 얼굴 치는 거 안 가르칩니까? 품새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와? 태권도 기술 중에 강력한 기술들이 얼마나 많아? 팔구, 무릎, 박치기 얼마나 많습니까? 잡구치기! 근데 정작 태권도 겨루기 하자, 태권도로 겨루자 하면 팔 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문제는 또 뭐야? 국기원이야. 국기원 따로 갔어. 만약에 겨루기 규칙이 주먹으로 얼굴 칠 수 있겠다고 쳐봐. 너 밑에 찰 수 있다고 쳐봐. 네? 그럼 국기원 가서 어떻게 되겠어? 지금처럼 와서 국기원에 온다? 얼굴 그냥. 아니, 올림픽 종목이니까 올림픽 종목은 누구나 다 시청을 해야 되잖아. 너무 잔인하면 안 될 수 있어. 팔꿈하고 무릎, 뭐 박치기, 뭐 자꾸 치는 거 이런 거는 그래요. 겨루기 별로 안 생겨도 괜찮아. 괜찮아요. 올림픽 종목이니까. 근데 지금 뭐야? 아니 여러분들 제발 우리 태권도의 원로님들 국기원에서 한 자리 턱 하고 차지하고 있는 우리 원로님들 국기원 안 봐요? 애들 다 겨루기 하고 뭐하고 있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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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어떤 애는 오른발만 차 왼발은 없는 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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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떻게 당당히 풍지 합격 예라이씨. 아 이런데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맨날 피구하고 맨날 축구하고 맨날 레크레이션하고 그다음 국경 갈 때 되면 한 달 두 달 품새만 1단부터 8째까지 겁나 가르치고 계속 그것만 하고 그러고 국경 가면 합격하는데 누가 태권도장에서 누가 태권도를 열심히 하니까? 애들 많이 오게 재밌게 놀긴 하지? 근데 만약에 태권도 겨루기 규칙 그냥 얼굴 칠 수 있게 해봐. 주먹으로 얼굴 칠 수 있게, 로피 찰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바꿔봐요. 그러면 태권도 똑바로 안 가르치면 얼굴 봤는데 내가 얼굴 막 겁나 맞고 주먹으로 겁나 맞고 막 강맹이 털리고 막 코에서 막 김치국물 질질 흐르고 막 그런다고 쳐봐. 그럼 거기 보내겠습니까? 아니 국경원에서 심사 규칙만 좀 강하게 바꿔주고 일단 딱 어렵게 1분 딱 어렵게 그냥 겨루기 둘만 태권도 옆에서 겨루기 둘만 조금 바꿔주면 태권도 살아나잖아요. 태권도에 주먹 기술이 손 기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걸 다 죽여? 왜 태권도장에서 그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아 그러니까 맨날 겨루기도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안면 다 나오게. 그러니까 겨루기 금메달 따도 겨루기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도 이런 격투기에 나가면 맨날 그냥 퍽퍽퍽하고 아 목기 맞았어 쩔뚝쩔뚝쩔뚝 걸다가 지는 거 아니야. 이게 무술이야? 아 오히려 내가 축구 경기를 봐도 축구 경기에서 뭐 파운 맞으면 그게 훨씬 더 아파보여. 그게 훨씬 더 세보이고 지금 봐봐 전자호구치하고 막 에에 다리 한번 아이 예쁘다 쓰담 이딴 식으로 만들어놓고 거기 앉아 다리 하나 또 국기원에서 자리 하나 턱 차지해가지고 나는 국기원장이네 나는 뭐네 이러고 있을 거냐고.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권도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더 이상 태권도는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거 바뀌어야 돼. 겨루기 룰만 바뀌어도요 태권도장들도 바뀌어요. 왜? 내 제자가 내 자식이 뿜띠 따로 가서 막 폭폭 맞고 오게 하는 거 못 보거든. 그럼 도장에서 이제는 주먹 피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손발 연비 코비네이션도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안 바뀌는 한 태권도의 미래는 없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은 요즘에 점점 태권도장에 새로운 바람들이 불고 있다. 이것은 4부로 찾아뵙겠습니다. 태권도가 변하려고